2023년 국제 와인 및 주류대회 IWSC에서 심사위원들의 블라인딩 테스트를 통해 99점을 받으며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글렌페런 플로럴. 홈플러스에서만 판매 중인 3만 원 언저리의 싱글 몰트 위스키입니다. 연령 표시도 없고 증류소 표시도 없지만 이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 마셔볼 만한 위스키임은 확실하다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픈해봤습니다. 글렌페런은 전용 증류소가 없지만 주라와 달모어를 담당하는 회사인 화이트 앤 맥케이 그룹에서 생산하는 위스키입니다. 위스키 전문 회사인 만큼 알아서 맛있게 잘 만들었을 거라 생각되네요. 글렌페런 플로럴은 열대 망고 베이스와 달콤하고 부드러운 크리미한 토피 맛으로 코에 놀라운 향이 느껴지며 균형이 잘 잡혀 오래 지속되는 풍부한 꽃향기로 마무리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진짜인지 아닌지 마셔보면 답 나올 테니 바로 오픈해보겠습니다. 마개는 코르크로 되어 있습니다. 바틀 모양은 동네 슈퍼에서 흔하게 보이는 병 모양인데 그래도 마개는 신경 썼더라고요. 위조 방지 스티커도 붙어 있었는데요. 걸리적거립니다. 3만 원대 치고는 나름 신경 쓴 흔적이 보입니다. 밀봉되어 있는 부분을 살짝 둘러준 다음 돌려서 오픈했습니다. 뽕따 사운드는 언제 들어도 좋군요. 바로 향을 맡아봤는데요. 일단 알코올향이 치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다른 향도 크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코가 잘못된 건가 싶어 몇 번을 다시 맡아봤는데요. 확실히 알코올이 코를 팍 찌르는 그런 향은 없었습니다. 순할 것 같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틀이 얇아서 한 손에 딱 들어오는 건 좋네요. 위조 방지 마개가 없어 콸콸 잘 나오니 속이 시원합니다. 색상은 약간 진한 갈색으로 보여지고요. 언뜻 붉은색도 살짝 느껴지네요. 질감은 완전 묵지 않았고요. 레그도 적당했습니다. 영국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술인 만큼 대중들의 입맛에 맞춰 대부분의 요소가 평균 값을 유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스월링 이후 향을 맡아봤는데요. 오픈했을 땐 안 느껴졌던 알코올향이 아주 약하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그 뒤로 은은한 바닐라 향과 배향기가 기분 좋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맛을 보겠습니다. 한 모금 넘겨봤는데요. 첫 인상은 일단 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 청양고추도 잘 안 먹을 정도로 맵고 목 따갑고 입 따가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요. 매끄럽게 넘어가고 뱃속에서도 크게 화끈거리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임팩트 있는 맛 또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닐라, 쉐리, 네, 꿀 등의 맛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건 없더군요. 좋게 말하면 밸런스가 아주 잘 잡힌 작은 정육각형 위스키이고 안 좋게 말하면 개성 없는 밋밋한 위스키라 할 수 있겠네요. 전 개인적으로 달지 않고 순하고 부드러운 술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 입맛에는 잘 맞았답니다. 자기 전이나 입가심용으로 한잔할 때 딱 좋을 위스키라 생각됩니다. 이제 홈플러스에도 물량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시간 날 때 추가로 구입해놔야겠어요. 불금 행복하게 보내시고 즐거운 술 생활 하세요.